아, 그러셨어요? 그래서 이거 했어요. 아, 근데 게이트가 우리 집에선 최고. 해야될 텐데 꼭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미치겠어. 이건 될 거다. 아니다. 아니다. 잘 됐다. 대부분 자동차 휴게소에서 먹는 거는 미리 튀겨놓은 거라 맛이 좀 떨어지지. 손님이 오셔가지고 단골 손님인데 항상 두세 개씩 주문을 하거든. 기름 좀 조금 뺄게요. 아니. 이건 어디서 먹을 거예요? 집에서. 응? 집에서? 그냥. 오리지널 어떻게 풀려요? 오리지널은 현이 얘기하는 계피. 그 다음에 플레인은 아무것도 안 묻히는 거. 냉동은 튀겨놨을 때 절대로 기름 안 빠지거든. 허니 감사합니다. 엄청 길어요. 지금 끓이는 거고. 죽어도 뚱뚱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. 이 친구는 120만원짜리거든? 뭉치가 크니까 우선 힘을 많이 받으니까 좋아요. 또 스나이 있잖아요? 그죠. 응? 여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? 이제 이 용도는 안에 거를 밖으로 딱 뒤집는 거야. 이제 또 빨리 식으라고.
에어가 나오면 중간에서 푹푹 꺼지거든. 이렇게 그럼 전체 다 계피만 사오래요? 네 언니, 키 큰 언니 있잖아요. 맨날 저기 이 시간대 오는 언니. 아, 그 언니? 근데 그 언니가 왜 오늘은 안 오시고? 아, 언니 지금 내가 내려오는데 언니 사오라고. 잠깐 기다리세요. 그럼 그 언니는 뭐 하나 내가 더 줘야 돼. 아, 저기 수제 초코 좀 드릴게요. 예, 여기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그래서 이거 했어요. 아, 근데 게이트가 우리 집에선 최고.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있어. 나 손이 없어. 감사합니다. 어? 받아주세요. 오. 다음 친구 갑니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